안녕하세요, 대위입니다. 그리고 비하인드를 또 오랜만에 찍어서 2021 마마 101으로 무대 서려고 이렇게 저희가 왔는데요. 처음 오는 곳이에요. 오라우드 101 안녕하세요. 인사해주세요. 오라우드 101 101이네 김정입니다. 네, 오늘 무대에 사실 저희가 연습을 많이 하진 못했잖아요. 네. 안 틀릴 자신 있나요? 연습 안 했어요? 대시? 저는 개인 연습 엄청 했어요. 얼마나 했어요? 이틀 내내 했습니다, 진짜. 진짜요? 진짜로. 근데 눈에 진실이 느껴져요. 아, 진짜로요? 어. 형 했어요? 저도 했습니다. 근데 형, 솔로 하다가 오랜만에 원어원 하는 거잖아요. 네네. 긴장 안 되세요? 일단 오늘 팀으로서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잘할 수 있게 만들어준 저희 팀 멤버들에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마이크 그대로 해주시죠. 네,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저보다는 우리 팀이 더 돋보일 수 있도록 저희 팀에 이렇게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들어온 PD 이대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메이크업이 너무 잘 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헤어도 너무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101으로 무대를 서는데 감사합니다. 기분이 어떠신지. 감사해요. 아, 지금 질문 듣고 이야기하시는 거 맞죠? 감사하죠. 아, 네. 기분이 어떠세요? 오늘 기분 너무 좋죠. 오랜만에 또 팬분들도 만나고 친구들이랑 다 같이 무대에 올라서니까 아직 뭐 리허설은 했지만 본방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설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영이 형, 뷰티풀 파트 3 곡 소개 좀 해주세요. 곡 소개요? 네. 말 그대로 뷰티풀 파트 3입니다. 네? 마지막에 했을 때 뷰티풀 파트 2를 하고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네. 파트 3로 이제 앨범 내는 거죠. 네, 어떤 내용인데요? 이제 너무 오랫동안 못 봤기 때문에 너무 다시 보고 싶었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약속드린 것처럼 우리가 돌아왔다 이런 느낌. 바라바라바. 야, 오랜만인데? 참새캠이야? 참새캠? 안녕하세요, 참새씨. 참새캠 인사해주세요. 황민현 옆에 있는 강다니엘 씨. 방금 했는데. 안녕하세요. 머리 좋다. 방송을 할 줄 아는구나.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잘생긴 옆에 잘생기네. 그 옆에 잘생기네. 옆에 귀여운 애. 김정입니다. 야, 너는 귀여운 애랑 자칭한 이유는 뭡니까? 다들 잘생겼기 때문에 저만의 매력 포인트를 한번 살려봤습니다. 지칭한 이유는 뭡니까 말고 다 반말이야. 너를 귀여운 애라고 지칭한 이유는 뭡니까? 안준대라 설레는 포인트 뭐야? 설레는 포인트. 오늘 오랜만에 101으로서 무대 오르는데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너무 신나요. 일단 너무 들떠있고요. 네. 아니, 지금 딱 그거는 오늘 캥거루 팀이네. 어? 어, 그렇네. 아, 깜짝이야. 아니, 얼떨결에 딱 그렇게 돼버렸네. 그렇네. 너네 케미가 좋나봐. 우리가 파리 락 외국 뮤비 대걸 핫한 동작관 다섯 개쯤 외워와. 네, 일단 아까 한 질문을 이제 해볼게요. 네네. 신나고 들떠있고요. 네. 신나고 들떠있고요. 그리고 저는 좋은 점이 저는 원래 이제 형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이제 동생을 안 좋아한다 이 말인가? 진영이랑 대위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대위는 아니 그건 좀 아니지. 그건 좀 아니지. 제가 형들을 좋아하는데 제 동생들 싫어한다고 안 했거든요. 와, 형은 진짜 어디서 찍어도 진짜 잘 나오네. 와. 와. 형, 전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형이 솔직한 심정을 말해주세요. 네, 심정을 말해. 저를 보고 싶었나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동생이 그리웠을 거죠? 대위 너무 보고 싶었어요. 대위. 대위 보고 싶었구나. 대위랑 진영이랑. 대위는 보. 근데 나도 대위 진짜 보고 싶었거든. 대위랑 진영이랑 지훈이랑 그리고 다니엘이랑 재환이랑. 봐도 보고 싶단 거지? 다 보고 싶었어. 또 무슨 대답을 원하시는 거예요? 몰라. 아. 네, 얘기 안 했어. 우진이도 보고 싶었어요. 네, 언어 갈게요. 갑니다. 출발 준비되셨나요? 네. 출제. 와. 형, 지금 무대 올라가는데 형. 바나나. 네, 바나나 진짜. 야, 바나나 내 거 그거 내 건가 알지? 갚아야 된다. 네, 빌렸어 형.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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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닐캠입니다. 닐캠. 닐캠입니다. 오늘 다양한 캠이 있네요. 네, 아. 녹화하고 왔잖아요. 네, 녹화하고 왔죠.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떨리기도 하고. 오케이, 됐다. 반갑기도 하고. 네. 기분이 이상했어. 이상했어.
기분이 이상했어요. 더블 봉도 오랜만에 보고. 그리고 팬분들이 너무 환하게 웃고 계셔서 맞아. 기분이 좋아지죠. 근데 마스크 끼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보였어? 눈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약간 웃음과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맞아 맞아. 그렇죠. 우리랑 비슷한 감정이잖아. 그러니까 우수에 찬 그런 눈빛이었어. 아, 저는 참 감동이었어요. 아 갑자기요? 아, 네네네. 네. 저는 참 감동이었어요. 네 감동이셨나요? 카메라 두 대가 오늘. 네. 그럼 성시경 선배님의 넌 감동이었어 불러주세요. 네. 널 사랑하기에 세상이 나에게 커다란 감동이었어? 맞아요. 커. 아 죄송합니다. 이제 올라갔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진짜? 저는 솔직히 좀 감동이었어요. 네 그럼 성시경 선배님의 네 넌 감동. 안녕하세요 옹배우 씨. 맞아, 안녕하세요. 네. 아니 오랜만에 무대 아까 제가 네. 리허설 봤거든요. 네네. 너무 멋있더라고요. 아, 역시나 형이 더 멋있어. 무슨 소리예요? 아 진짜 형이 더 멋있어. 귀가 아파. 아니 근데 진짜로 오랜만에 또 성우의 그 보컬과 댄스를 오랜만에 봤는데 네네. 너무 좋았어요. 아 좋았나요? 네 저도 형을 오랜만에 무대를 이렇게 보는데 네 아 운동이더라고. 배고파요. 배고프죠? 네 승원 치킨 광고. 치킨이요? 끝나고 형 오케이 치킨 하죠. 어떤 치킨? 아 우리가 끝난 몇 시죠? 4시? 아, 그 치킨은 치킨은 닫는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원어원의 진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팬 여러분들을 되게 오랜만에 뵙는데 약간 울컥하면서 팬 여러분들도 보면서 되게 뭔가 기분이 몰랑몰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방송훈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이제 친구들이랑 뭔가 이제 말 주고받으면서 하니까 이런 게 확실히 재밌구나. 남은 무대도 에너지틱 활활 멋있게 해서 오랜만에 팬분들께 감동을 좀 드릴 수 있는 무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렌즈가 안 맞는 분들이 있어. 화이팅!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이 한마디로 모든 감정이 다 표현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팬 여러분들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